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도내 시군들의 인구 추이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지만 교통망과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귀농 귀촌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도시의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인구가 는 곳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4곳뿐입니다. 원주는 1992년 17만여 명에서 34만여 명으로 2배가량 늘었고 횡성도 2006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2014년 이후 6천여 명에 달하는 귀농 귀촌 인구 전입과 80여 개 기업 유치, KTX와 제2영동고속도로 등 편해진 교통 여건이 이유입니다. 영동 지역에선 양양이 지난해 11월, 속초는 올해 3월 이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5개월 연속 인구가 줄고 있는 고성군을 제치고 영동 지역 최저인구 도시에서 벗어났습니다. 양양군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좋아졌고 공공주택 보급도 늘어난 데다 서핑 관광지로 자리를 잡으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인구가 줄고 도심만 크게 늘어 고민입니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어 읍면별 인구 분산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은 출산 장려금 확대나 군인과 대학생 주소 옮기기 같은 단편적인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도내 각 시군들은 인구 늘리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일본 등 아시아 각국이 규제를 풀고 카지노 산업에 뛰어들면서 강원랜드 고객 상당수가 이탈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북 새만금이나 부산 북항, 제주도 등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카지노 규제를 대폭 풀면서 오는 2024년까지 세 곳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가 국내 카지노 관광산업의 영향을 분석했더니 매년 강원랜드 고객 67만 명이 일본으로 빠져나가 1조 3,300억 원이 유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싱가포르, 마카오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오픈 카지노의 추가 설립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 새만금, 부산 북항, 제주도, 인천 영종도 등에서 오픈 카지노 유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광 지역에서는 강원랜드 설립 근거인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은 폐특법 유효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자는 폐특법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025년에서 3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만은 폐광 지역을 석탄 산업화 유족지로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태백시도 국회의원들이 찾아 폐특법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폐특법 종료 이후를 대비해 강원랜드가 관광산업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같이 상생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가 지역에 좀 재투자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연구 개발해야 된다. 폐특법은 지난 1995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두 차례 연장돼 2025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백합 재배로 유명한 인제 지역에서 요즘 씨 없는 삼색포도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백합 수출이 위기에 처하면서 대체 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면 기자입니다. 들판 곳곳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포도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연한 푸른색의 이 포도는 청향. 이름 그대로 입안에 푸르고 싱그러운 향이 가득 퍼집니다. 외국산 고급 화이트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향기입니다. 일반 포도와 모양과 색깔은 비슷하지만 이 포도 역시 강원도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도내 다른 시군에서도 재배되고 있지만 인제산 삼색포도는 지형적 여건상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낮과 밤 기온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도가 더 세다고 그러시더라고. 다들 먹어보고 아 이게 기후 조건에 따라서 같은 똑같은 품종이라도 차이가 이렇게 많구나. 삼색포도 중 붉은색을 띠는 레드드림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맛도 맛이지만 크기당 송이가 최대 1kg까지 나갈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청색과 붉은색, 검은색 등 세 가지 포도의 공통점은 바로 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합 대체 작목으로 4년 전부터 씨 없는 삼색포도를 보급한 인제군은 요즘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백합 수출이 위기를 맞으면서 오히려 기회를 얻은 셈이 됐습니다. 백합 농가가 한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그랬는데 아, 이것이 어느 정도 정점에 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대체 작목을 뭘 선정할까 하다가 소비자들도 많이 찾아서 이 품목을 이 삼색포도를 재배하게 됐습니다. 씨 없는 삼색포도는 일반 포도보다 30% 이상 높은 값에 판매되고 있어 인제군의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강릉시 사근진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가 뒤집혀 스쿠버 다이버 15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해경이 도착하기 전 모두 스스로 빠져나왔고 이 가운데 최모 씨 등 2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모터보트가 뒤집힌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고가 봉황대기 결승에서 휘문고의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목동경기장에서 열린 제47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결승에서 강릉고는 휘문고와 연장 접전 끝에 6대7로 졌고 청룡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준우승에 올랐습니다. 2학년 김진욱 선수는 대회 기간 호투를 펼쳐 감투상을 받았고 3학년 홍종표 선수는 최다 타점과 최다 득점상을 수상했습니다. 강원도가 해외 단체 관광객 15,000명을 모집했습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인도네시아 SIP 그룹 임직원 1,300여 명이 춘천과 속초를 단체 방문하고 이어서 중국 제약회사에서 1,500명의 단체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6개 국가의 15개 회사가 올해 안에 강원도 단체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강원도는 기업체 인센티브 관광 등 단체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해외 로드쇼와 세일즈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3억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34개 요양기관이 28억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을 알린 제보자가 4,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양지역 해수욕장이 동해안 92개 해수욕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오늘 폐장했습니다. 오늘까지 양양지역 21개 해수욕장을 방문한 피서객은 모두 340여만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양양군은 서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해수욕객 감소분을 만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다음 달 1일까지 낙산 해수욕장에 안전요원 5명을 남겨 폐장 후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단종예능 장릉에서 다음 달부터 도깨비놀이 마당극이 상설 공연됩니다. 영월 장릉 도깨비놀이는 장릉이 위치한 자연불악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단종의 안타까운 애사와 충신의 충정을 기리며 내세의 안녕을 기원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반영한 민속 마당극입니다. 공연은 9월과 10월 추석 연휴를 제외한 매주 토요일 장릉에서 공연돼 장릉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주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도내 축산물 영업장 가운데 올해 미점검 업소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 330곳을 대상으로 식육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위생점검을 중점 확인합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인 경우 영업 정지와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월화거리의 사물 인터넷 서비스, 이른바 Io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올해 말까지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월화거리에 조성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 시설을 일부 교체하고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스마트 쉼터를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확충해 서비스 향상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가 운영하는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가 최근 3년간 13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은 56억 3천만 원, 지출은 43억 원으로 13억 3천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전통 한옥의 수입은 2017년 7,400만 원에서 작년에는 5억 3천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고성군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전망입니다. 고성군은 최근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 보고서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통일전망대와 송지호 오토캠핑장, 공설 묘원 등 6개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성군은 강원도청과 1차 협의를 마친 데 이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의와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